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보다 한층 푸르러졌습니다. 이게 줄기고요. 보잘것없는 덩굴 식물이지만 약성은 탁월합니다. 네, 바로 인동입니다. 인동 덩굴이라고 합니다. 네, 꽃을 금은화라 하고요. 5월에서 6월경에 꽃이 핍니다. 한 나무에 흰 꽃과 노란 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화라고 합니다. 네, 잎달린 줄기와 꽃이 모두 중요한 약재고요. 맛은 달면서 쓰고 찬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은 잎달린 줄기를 인동 등 꽃을 금은화라고 합니다. 네, 참고로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가 갈무리란 분이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 다리가 퉁퉁 붓고 발이 싸늘한 환자에게 먹였습니다. 이틀 정도 복용했더니 다리에 부종이 빠지고 푸르팅팅했던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으나 효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네, 또 한 분은 블랙 로즈란 분이고요. 이것을 먹고 만성 근육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합니다. 직업병으로 어깨와 팔에 심한 통증을 달고 살았는데 일주일 정도 복용하니 진통효과 최고입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줄기와 잎에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하고 항암작용으로 안과 종양에 효과가 있습니다. 사지관절의 염증, 풍습성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요. 근육과 뼈가 쑤시고 아픈 전신통증, 신경통을 다스립니다. 보행이 힘든 환자를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약재입니다. 네, 항균과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부장기에 각종 염증에 효능이 있고요. 피부조직의 괴사에 신속한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에 탁월하고 각종 균에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네, 또한 손상된 간기능 회복작용이 현저한 약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며 백혈구 탐식작용이 촉진되기 때문에 외부 감염에 의한 질병을 막아줍니다. 혈당 강화작용으로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고 또한 급성 신장염으로 열이 나면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과 몸이 부었을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새수는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쓴맛과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데쳐서 우린 다음 이용하고요. 그것보다는 말려서 차로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약재는 잎 달린 줄기 말린 것은 하루에 15 내지 30g, 꽃 말린 것은 하루에 5 내지 1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네, 마른 대추나 참단기 같은 다른 약재와 같이 10개 끓여 차 대용으로 마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인동 덩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